안녕하십니까. 바늘박이 웰네스 클리닉 가족 여러분. 더워서, 금년에는 가을이 없나 그랬는데, 요즘 너무 쌀쌀해요. 아침에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배낭을 짊어지고 걸어서 출근을 하는데, 꽤 쌀쌀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계절의 변화가 오면은 제일 심하게 걱정해야 되는 건 감기입니다. 감기를 우리가 콜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때의 콜드는 상대적인 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덥다가 춥다고 느끼는 순간 그때 바이러스는 막 증식을 합니다. 웰니스 가족 여러분들은 비타민C를 잘 드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분들보다도 바이러스와 우리 이뮨 시스템의 싸움을 지켜내고 있고 감기 같은 상기도 바이러스 감염에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진 계절에 여러분들의 그 상기도 건강의 문제를 비타민C를 이용해서 잘 지키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요, 이게 이제 라이브를 통해서 당뇨와 고혈압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했었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당뇨나 고혈압이 궁극적으로 혈관을 망가뜨리는 질병이기 때문에 혈당 조절을 제대로 못했거나 또는 혈압 조절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필수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혈관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비타민C를 제대로 잘 복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타민C가 고혈압을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보조적인 치료 역할을 한다는 그런 임상 논문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고 혈당이 높으면 혈중에 산화적 손상 정도가 높아진다는 증거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비타민C와 같은 항생화제를 잘 드시는 분이야말로 고혈당에 의해서 혈관이 망가지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키거나 예방이 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건강 문제인 혈관 문제, 그 혈관 문제와 관련된 동맥경화를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인가 하는 것에 지금 이야기가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 맥락을 이어서 그대로 할 것이 바로 운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뭐 정규 방송을 통해서도 운동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가족 여러분들은 그거 다 들은 얘기인데 또 하시네라는 얘기를 하실지 모르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고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가 혈관이 나쁘면 왜 운동을 안 하세요? 운동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요. 운동만 하면 과연 혈관 건강이 좋아질까요?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현대인은요. 발달된 문명의 이기에 의해서 현대인들이 운동할 기회를 너무나 많이 뺏기고 있다고 내가 늘 얘기를 합니다. 예컨대 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국민 한 사람이 차를 한 대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지금 차량이 보급돼 있다고 그래요. 그 차량이 결국은 다 우리의 운동을 뺏어가는 문명의 이기들입니다. 우리를 편하게 해주지만 우리로 하여금 운동을 못하게 하는 우리의 건강을 망가뜨리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 인식을 하셔야 돼요. 현대인의 혈관 건강, 일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운동의 중요성은요,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운동은 진짜 99가지의 좋은 점이 있는데 반해서 한 가지 정도만 전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진짜로. 그것도 그 문제점이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조금 되돌아보고, 그러면 그 활성산소에 의해서 혈관에서 과연 동맥경화는 어떻게 생기는지, 제가 정말 수도 없이 강조하고 있는 콜레스테롤 얘기까지, 오늘 운동 얘기를 하는 것은 혈관 건강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왜 콜레스테롤 얘기를 또 하시는지, 왜 동맥경화 얘기를 또 하시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여기서 운동이라면 유산소 운동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일 흔히 우리가 하는 조깅, 수영이나 등산 또는 라켓볼 또는 뭐 배드민턴 등 칼로리 사용이 굉장히 크죠. 가만히 앉아 있을 때를 1이라고 그런다면 걷는 거는 한2 정도 되고 파워워킹은 한3 정도 되고요. 뛰는 거는 한4 정도의 그 산소를 사용하고요. 수영은 한5 정도를 사용하는 거로 대체적으로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유산소 운동은 파워워킹서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볍게 걷는, 정말 뭐 산보라고 할 정도로 걷는 거는 굳이 유산소 운동으로 넣기에는 조금 좀 미흡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에요. 앉아서 사무실 보시는 분도 화장실 가려면 걸어가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걷는 운동은 운동의 카테고리에 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파워워킹은 운동량으로 볼 때 걷는 거에 한 1.5배 이상 운동량이 되기 때문에 파워워킹서부터를 유산소 운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파워워킹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조깅을 좀 권하고 싶어요. 왜 조깅을 권하는지 아세요? 제일 쉽기 때문이에요. 시간을 따로 낼 필요도 없고요. 동반자가 필요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무슨 장비도 필요하지 않아요. 좋은 운동 하나만 갖추시면 돼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할수 있는 뛰는 운동을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뛰는 운동은요, 산소를 4배를 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산소를 4배를 쓰면은 활성산소도 4배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그렇게 많이 생기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이 항산화 시스템에 작동이 돼요. 특히 SOD라고 하는 superoxide dismutase라고 하는 그런 효소가 유도가 되어서 4배로 발생하는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것을 어느 정도 차단을 해줍니다. 그러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SOD에 의해서 활성산소가 제거가 된다 하더라도 똑같은 시간을 가만히 앉아 있었을 때 운동을 해서 생기는 활성산소, 남은 활성산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활성산소를 추가로 줄여주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운동을 해도 4배가 생긴다고 해도 뭐 엄청난 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10년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년, 30년 정도 그 활성산소 공격에 혈관이 노출될 때 비로소 혈관에 병적인 변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 동맥경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은 유난히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활성산소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지 않고 유산소 운동만 지속하면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혈관이 망가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요, 비타민 C를 복용하고 하라는 얘기를 늘 아주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비타민 C가 혈중 농도가 올라가고 있을 때 운동을 시작하라는 거죠. 비타민 C는 철칙처럼 식사와 함께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저녁 식사를 하고 비타민 C를 7시쯤 드셨다고 그러면 3시간 정도까지는 비타민 C 농도가 점점 증가를 합니다. 3시간 전후로 절정에 달했다가 그다음부터는 점점 여러분들 우리 몸에서 사용하고 대사가 되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3시간에 걸쳐서 비타민 C는 우리가 복용하기 원래의 그 수준이 떨어진다고 제가 수차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이제 귀에 못이 박혀 있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비타민 C는 혈중 농도를 유지하는 시간이 6시간 동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C를 6시간 간격으로 먹자. 그 6시간 간격이 식사이기 때문에 식사 때마다 하는 것을 철칙으로 한다는 거는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하시잖아요. 운동을 언제 하는 게 좋겠어요? 활성산소는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면서 막 산소를 쓰면 그 순간 바로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건 활성산소도 같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조직을 망가뜨리고 바로 혈중으로 흡수돼서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제일 많은 손상을 주는 게 혈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몸속에는 항상 콜레스테롤이 단백질에 얹혀서 계속 다니기 위해서 혈중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콜레스테롤 검사할 때 피를 뽑아서 검사하잖아요. 동맥경화성 혈관질환은요, 콜레스테롤이 산화됐을 때만 동맥경화를 일으켜요. 에이, 그렇게 동맥경화는 단순하지가 않다고 뭐 어떤 친구가 그런 소리 하던데요. 단순해요. 혈관벽이 망가지고 동시에 콜레스테롤이 산화됐을 때 산화된 콜레스테롤만 잡아먹는 단핵구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손상된 동맥 내피로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잡아먹은 단핵구가 침착이 되기 시작하는 게 동맥경화가 만들어지는 시작이라고 한 것은요, 그건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 다 증명된 얘기예요. 동맥경화에 의해서 막힌 혈관, 그 부분을 절단을 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거품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거품세포의 실체를 알아보니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잡아먹은 단핵구였다는 게, 여러분들 이게 과학의 힘인 거예요. 활성산소를 줄여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지 않게 지키고 그 활성산소가 동맥 내피 손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손상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줄어들면 손상이 덜 오겠죠, 당연히요. 두 가지를 동시에 예방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활성산소가 덜 생기게 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거, 그래서 혈압을 낮추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혈당을 낮추는 일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혈당을 낮추면 활성산소도 줄어든단 말이에요. 혈압 조절이나
혈당 조절은 진짜 어려워요. 완벽하게 조절한다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완벽하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는 치료를 해도 끝내 혈관 질환이 더 늦게 오느냐 빨리 오느냐의 문제이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거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방법은 비타민C를 같이 드시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산소 운동은 우리 건강에 정말 대사를 촉진시키고 우리를 스트레스로부터 해결하고 여러분들 알잖아요. 체중을 적정하게 유지한. 그래서 어떻게 운동해야겠어요? 식사를 하시고 최소한도 2시간 이후에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비타민C가 혈중으로 흡수되는 양은 점점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3시간까지. 1시간을 뛴다고 그러면 1시간 뛰는 동안에 혈중에서 형성량이 늘어나는 활성산소의 양을 완벽하게 중화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활성산소가 확 줄어드니까 혈중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콜레스테롤 산화도 막아주고 혈과 내피 망가지는 것도 막아준다고 했잖아요. 새벽마다 철인 3종을 한다고 운동을 했던 내 친구 녀석들도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결국 심장혈관이 막혀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제가 두 명이나 살렸어요. 제 친구를요. 너무나 많은 직장인들이 새벽에 유산소 운동을 해요. 여러분 새벽 유산소 운동은 절대 안 됩니다. 자, 저녁 먹고 비타민C 먹었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밤 10시쯤 되면 비타민C 혈중에 꽉 차고 새벽 1시쯤 되면은 비타민C는 혈중에 바닥을 칩니다. 자, 새벽 4-5시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타민C만 바닥을 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저녁 때 먹은 여러 가지 식물성 항산화 물질들조차도 다 바닥을 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수영을 한다, 뒷박질을 한다 해가지고 물론 보람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몸속에서는요 혈관이 엄청난 활성산소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막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산화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0년, 20년 반복되면요 운동을 안 하시는 분보다 동맥경화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예는 수도 없이 많아요. 아는 게 뭐예요? 아는 게 힘이에요.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세요. 그러면 나는 새벽 4시쯤에 일어나서 뭐 비타민C를 먹고 운동을 하는 여러분들 그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어쩔 수 없이 나는 새벽에 운동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분은요 그렇게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아침에 너무나 많은 음식 드시지 말고 약간의 이제 그 간식처럼 드시면서 비타민C 드시면 드시는 순간부터 흡수가 되니까 여러분들 빈속으로 가서 운동하시는 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 나중에 10년, 20년 뒤에는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방법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 활성산소의 문제를 알고 유산소 운동을 하는 시간을 정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걷는 거는 새벽에 하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걷는 정도의 한 1 내지 2 정도의 그 이 활성산소가 생기는 정도의 운동은 아무 때나 해도 괜찮아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뭐 새벽이든 언제 해도 괜찮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유산소 운동이라는 점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바노박이 웰니스 클리닉 가족들에게 진지하게 당부를 드려요. 나이가 드실수록 근력 운동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육이 기본적으로 BMR, 즉 기초대사량을 많이 올려드리기 때문에 음식을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돼요. 노인이 되면은 근육이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힘이 없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하게 되고 운동을 안 하니까 근육은 더 줄어들게 하는 그런 악순환에 빠져서는 안 되니까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그 운동과 비타민C에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강의를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나머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홍순창이라는 분이 질문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중반으로 15년 전부터 협심증을 판정받아 약을 먹고 있습니다. 박사님의 동영상을 보고 스타틴을 안 먹고 이번에 혈액 검사 결과 총 콜레스테롤과 LDL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주치에게 혼났습니다. 질문이 뭐 이거로 끝났나요? 저는 스타틴 먹을 걸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스타틴을 먹어서 콜레스테롤을 낮춰도 동맥경화를 막지 못합니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비타민C 먹어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지 않게 지키는 것이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콜레스테롤을 0으로 만들지 않는 한은 콜레스테롤 10만 있어 동맥경화를 만듭니다. 산화가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거는 대책이 되지 않아요. 조금 줄여줄 수는 있죠. 동맥경화 생길 가능성은 줄여줄 수 있지만 동맥경화 못 막습니다. 동맥경화를 근본적으로 막는 거는 활성산소로부터 콜레스테롤을 지켜주는 것, 즉 비타민C와 같은 항산화제를 지속적으로 드시는 겁니다. 라붐이라는 분이 질문하셨는데 궁금한 점은 맨발 걷기 하루에 2, 3시간씩 하는데 비타민C 끊어야 할까요? 맨발 걷기에도 접지 효과로 활성산소가 몸에서 빠진다고 해서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접지 효과에 의해서 활성산소가 빠져나간다는 말, 그 말 믿기도 어렵지만 비타민C는 여러분들 그 단순히 활성산소만 없애주는 거 말고도 엄청나게 좋은 그 생화학적 효능들이 많습니다. 절대 끊으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드시기 부탁드립니다. 로라라는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오른쪽 콩팥이 없고 왼쪽 콩팥에도 물혹이 많습니다. GFR 수치도 36밖에 안 됩니다. 비타민C 먹은 지는 두 달인데 며칠 전부터는 두 알, 세번 섭취 중인데 좋아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콩팥내과에서는 나빠진 GFR 수치 개선 못합니다. 뭐 먹지 말고 조심하라고 하면서 주기적으로 검사만 합니다. 개선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비타민C는요, 혈관을 좋게 만들기 때문에 콩팥에서 주요 기능을 하는 게 사구체예요. 사구체가 혈관 덩어리예요. 그 혈관 덩어리의 건강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비타민C 복용과 주사를 통해서 GFR 수치가 높아지는 분들 많이 봤어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확 낮아지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드시는 비타민C는 콩팥에 부담도 안 돼요. 여러분들 드시는 비타민C가 콩팥에 만일에 부담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드시면 안 돼요. 밥도 먹으면 안 돼요. 김치 먹으면 안 돼요. 비타민C는 음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큰 태산이라는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위 절제 수술 받은 지 8일 됐습니다. 비타민C 복용해도 되나요? 수술 전에는 4알씩 식사 후 3번 복용했습니다. 당연히 드셔야 되는데 절제 수술 받으신 분은요, 알약을 드시면 안 되고 가루약을 드시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알약은요, 저희 수술한 부위에 걸릴 수가 있어요. 걸리면 굉장히 고생합니다. 알약 드시지 말고 가루약을 사서 드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진혜정님이 질문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1월에 협심증 진단받아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고 아스피린과 크레젯 혈액 용해제를 먹고 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는 100 이하인데도 고지혈증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를 1월부터 하루에 3번씩 복용하였는데 크레젯을 계속 복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스피린은 어차피 드셔야 되죠. 그러나 콜레스테롤 낮추는 고지혈증 약은 드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비타민C를 오히려 더 많이 드셔야죠. 더군다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100 이하면은 그 진혜정님은 건강한 삶 살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콜레스테롤 그렇게 무조건 낮춰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몸에서 골수세포 만들어지죠? 콜레스테롤 저렇게 100 이하로 낮추면 골수세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세포막이 원료란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하는 의사 선생님들 전그 지식이 의심스러워요. 콜레스테롤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시나 보네요. 골수에서는요, 백혈구는 7일 만에 한 번씩 계속 바뀌어야 되고요. 적혈구는 120일마다 혈구세포들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거 만들 때 콜레스테롤 없으면 안 만들어져요. 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100 이하인데 고지혈증약을 먹으라고 그래요? 항산화제를 먹어야 돼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제발 비타민C 열심히 드시고요. 고지혈증약을 끊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지인이라는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부정맥락도 식생활 개선, 비타민C 메가도수, 코엔자임 Q10을 먹고 나아지면 약을 끊을 수 있을까요? 의사가 평생 먹으라고 부작용 없고 약한 약이라고 하는데 개선되면 끊고 싶어요. 부정맥약은 제가 함부로 끊으라고 얘기하기 어렵네요. 부정맥을 전공하시는 선생님의 판단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부정맥은 이건 고도의 전문적 치료예요. 본인이 그렇게 마음대로 해서 뭐 끊어도 되느냐 어쩌면 그러시 하시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안 먹었는데도 부정맥 괜찮네라는 판정을 해서 끊어보시죠라는 그런 적을 하시지 않으면 끊으면 안 됩니다. 셜록S, 방광암이랑 과민성 방광 유발된다는 비타민C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저는 나이가 70이어도 지금 방광이 너무나 깨끗해서 밤에 깨질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비타민C가 무슨 과민성 방광을 유발합니까? 비타민C는 활성산소가 방광 점막을 공격하는 걸 막기 때문에 그래서 방광의 점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아주 잘못된 얘기예요. 비타민C 잘 드셔야 돼요. 여덟 번째 꿈을 이루다. 콜레스테롤 약을 끊고 메가도수만 해도 될까요? 비타민C가 혈관 산화를 막아준다고 하시 당연합니다. 이건 아까 누차 얘기했으니까 반복하지 않습니다. 꿈을 이루다. 이신 분 당연합니다. 콜레스테롤 약 끊고 메가도수 하세요. 이상구라는 분 하루 15,000 이상 먹고요. 설사는 안 했는데 혈변이 나와서요. 많이 먹어서 그런 걸까요? 당뇨 고혈압이 있고요. 비타민C하고 혈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혈변이 있는지는 이거 직장 내시경이나 이런 걸 대장 내시경 한번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설사 안 하시면 15,000 이상 드셔도 됩니다.
네, 순분 김이라는 분이 질문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비타민 C 박사님, 2009년도 파킨슨 병으로 넘어지셔서 뇌 수술을 두번 받으신 91세 엄마가 올 9월에는 담도 담석 시술을 받으셨는데요. 비타민 C 드셔도 되는지. 당연하지요. 담석하고는 비타민 C하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이거 꼭 드셔야 됩니다. 파킨슨이 더 악화되지 않게끔 비타민 C가 잘 지켜주는 역할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잘 드시기 부탁드릴게요. 아, 민이라는 분이에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비타민 C 메가도수 5년 되었고 비타민 C 정맥 주사도 했는데요. 혈소판이 8만이고 총 콜레스테롤도 130밖에 안 되니 너무 걱정되네요. 혈소판과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우, 죄송합니다. 이거 굉장히 의학적으로 난제에 해당되는 거고요. 간에서 130밖에 만들지 않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간이 고장이 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고지혈증약을 먹는다면 끊으면 되는 거고요. 안 먹는다면은 너무 걱정 안 해도 될것 같고요. 혈소판 수치는 글쎄, 비타민 C 드신다고 혈소판 수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좋은 약이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드시는 것을 우리 전문 임상 선생님하고 의논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별된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려서 많은 질문 주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정말 그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 비타민 C가 혈중에 꽉 차는 시간을 이용해서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는 또한 새로운 이 계절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건강 기원하며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